극수필 여섯 번째 교정기 시작할게. 여기서부터는 수필입니다. 수필은 뭐야?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고, 수필에 나오는 나는 누구라고요? 글쓴이지, 그지? 자, 교정기야. 우리 한문 수필 중에 이 기는요. 한문수필의 한 종류고, 그리고 여기 특히 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건축물이라든지, 건축물, 그리고 산수 유람, 자연을 유람하고, 에 대한 글을 적어 놓은 걸 기라 그래. 그래서 우리 뭐, 통곡헌기, 수호재기, 이런 거다 집에 관한 얘기야. 여기도 규정기, 규정이라는 것은 해바라기 정자라는 의미야. 자, 해바라기 정자라는 의미고요. 내가 의주로 기안 간 이듬해 여름이었다. 아, 기안 가서 얘기네. 그때 얘기야 하면서 우리는 이게 과거 현상이라는 걸알수 있고, 아, 이 사람이 기안 갔을 때 얘기를 하는구나. 최근 집이 낮고 좁아서 덥고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채소밭에서 좀 높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골라 석가래 몇 개로 정자를 얹고 띠로 지붕을 덮어 놓으니 대여섯 사람은 앉을만 했다. 옆집과 나란히 붙어서 몇 자도 떨어지지 않았다. 채소밭이라고 해야 겨우 폭이 8발인데 단지 해바라기 수십 포기가 푸른 줄기에 부드러운 잎을 훈풍에 나부끼고 있을 뿐이었다. 그걸 보고 이름을 규정이라고 줬대. 옆에 풍경이 해바라기에 있는 풍경이야. 그걸 보고 자기가 지은 정자를 규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야. 손님 가운데 나에게 묻는 이가 있었다. 아, 손님이 묻고 내가 대답하는구나. 그러면 뭐가 중요할게? 하게 문답 형식이잖아, 그지? 그러면 답이 중요한 거야, 답. 이 답하는 거, 요게 답이 중요하고요. 자, 이 손님은요, 일반적인 통념을 가진 사람이야.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통념인 거야. 옛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풀이나 나무 또는 꽃 가운데서 어떤 이는 그 특별한 풍치를 높이 사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향기를 높이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어떻게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이나 해초 이런 거 자. 높이 사는 식물들, 선비의 지조절개를 상징하는 그런 식물로 자기가 사는 집에 이름을 지었지. 이처럼 하찮은 식물로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해바라기에서 무엇을 높이 사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이에 대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 말에 대답했다. 이 대답이 중요하다 그랬지. 야, 사물이 한결같지 않은 것은 그리 타고나서 그런 것입니다. 뭐 좋고 나쁜 거 이거 따질 게 아니다. 태생적으로 그렇다. 사물의 품성은 태생적이다. 귀하고 천하고 가볍고 무겁고 하여 만에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래 너가 얘기하는 거 해바라기가 하찮은 거라고 보잘것없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말 맞아 하면서 일단 통념을 인정해요. 통념을 인정하고요. 사람에 비유하면 더럽고 변변치 못하여 이보다 못한 것과
못한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해바라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아, 사람에 비유하면, 자, 더럽고 변변치 못한 사람이 해바라기 같은 사람이야.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초, 휘천은 식물 가운데 굳고도 세워서 특별한 풍치가 있거나 향기를 지닌 것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사람에 비하면 무리에서 뛰어나며 세상에 홀로 우뚝 서서 명성과 등망이 우뚝한 것과 같다. 자, 그러니까 자, 해바라기는 사람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사람.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초, 해초는 아주 뛰어난 사람하고 비유가 된다. 내가 지금 황량하고 머나먼 적막한 바닷가로 쫓겨났어. 사람들은 천히 여겨 사람 대접을 하지 않고 식물도 나를 스먹스먹하게 내치는 형편입니다. 해가지고 여기 이 부분. 자, 유배된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지. 유배된 자신의 처지. 내가 소나무나 대나무 같은 것으로 나의 정자 이름을 짓고자 한다 해도 또한 그 식물의 수치가 되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남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데 이런 소나무, 대나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명성 있는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식물 같고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가 되고요.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소리법을 사용하고 있지.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천한 식물로 짝하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천한 식물인 해바라기하고 짝하는 것이 맞다. 자신과 해바라기가 같은 체질이라는 거야. 먼 데서 찾지 않고 가까운 데서 취했으니 이것이 나의 뜻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천하에 버릴 물건도 없고 버릴 재주도 없다고 합니다. 이건 뭐야? 모든 것이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모든 존재가 나름의 가치가 있다. 모든 존재가 나름의 가치가 있음. 그래서 어적이나 삿바퀴, 무나 배추 같은 하찮은 것들은 옛 사람들은 모두 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해바라기는 또두 가지 훌륭한 점이 있대요. 해바라기가 능히 해를 향하여 그 빛을 따라 기울어집니다. 이 해를 향해서 기울어지는 것, 해를 뭘? 임금을. 임금을 상징하는 거야. 자, 해바라기의 생태고요. 그러니 이것을 충성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해를 임금으로 본다면 임금만 바라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해도 된다. 또 분수를 지킬 줄 아니 그것을 지혜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분수 지킬 줄 안다. 대개 충성과 지혜는 남의 신하 된 자가 갖추어야 할 정조이니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겨 자기의 정성을 다하고 지혜로서 사물을 분별하여 시비를 가리는데 잘못됨이 없는 것. 이것은 군자가 어렵게 여기는 바이지만 내가 옛날부터 해오던 덕목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그 모습, 임금을 생각하는 모습 같고 그리고 분수를 지키는 거, 그거 선비로서 갖춰야 될 모습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해바라기 정자라고 이름 지었다. 그렇게 되는 거지.
이런 두 가지 아름다움이 있는데도 연약한 무풀들에 섞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천하게 여길 수는 있겠습니까? 수리법이다 다. 이로써 말하면 유독 소나무나 대나무나 매화나 북화나 난이나 해초만이 귀한 것이 아님을 살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귀양살이를 하고 있지만 자고 먹고 하는 것이 내가 귀양살이 하지만 임금의 은혜가 아닌 거 없다고 다 임금님 은혜라고 한 시도 임금을 잊은 적이 없다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 밥을 한술 뜨고 나서 신규문이나 사마군실의 시를 읊을 때마다 해를 향하는 마음을 스스로 그칠 수 없으니 해 누구라고요? 임금이지. 해바라기로 나의 정자 이름을 지은 것이 어찌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하겠습니까? 수리법이지. 그러니까 손님이 말했다. 나는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했는데 그대 정자 이야기를 듣고 보니 더할 것이 없어졌소이다 하고 깨달았다는 거야. 깨달음. 그러고는 배를 잡고 웃으면서 가버렸다. 기민년 6월 상순에 적는다. 그래서 왜 자기 정자의 규정기라고 이름 지었는지 그 의미를 밝히고 있는 한문 수필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